안녕하세요. 헤이 썸머입니다. 오늘은 흐리거나 비 오는 날 쓰기 좋은 두 가지 향수 리뷰합니다. 구매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딥디크의 롬브로달로를 해석하면 물 위의 그림자입니다. 이 향을 뿌려보신 분들은 공감할 만한 향수 네이밍입니다. 이 향은 오드 뚜알렛과 오드 퍼퓸이 있는데요. 오드 뚜알렛은 싱그럽고 가볍고 여성스럽다면 오드 퍼퓸은 풀향이 강하며 잔향이 진하고 달달함이 크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중성적인 느낌의 오드 퍼퓸을 추천드립니다. 롬브로달로는 뿌리자마자 블랙커런트 잎사귀향과 줄기향을 빻아서 디딕인 느낌이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이 향의 메인인 블랙커런트는 포도과이며 토마토 꼭다리의 초록 부분을 코에 대고 맞는 느낌과 생 깻잎향을 지니긴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비가 오는 장미 정원의 풀향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축축하며 싸하고 쌉싸름한 어두운 느낌이 강한 향입니다. 잔향으로 갈수록 토마토 꼭지가 점점 무르익어 달달해지는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또한 언뜻 생화의 싱그러운 장미향도 납니다. 향이 축축하고 자연의 느낌이 강해 흐리고 어두운 느낌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 한 느낌의 이 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향입니다. 어둡지만 고혹적인 분위기의 여성이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트렌치코트에 우산을 쓰고 가는 모습이 연상되는 향입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컨디션을 타며 살짝 울렁거릴 수도 있으니 꼭 백화점 가서 살에 뿌려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대 이상 사계절 남녀 공용 향수로 추천드리며 떠오르는 이미지는 프랑스 배우 마리온 꼬띠아르가 떠올랐습니다. 마크 제이콥스의 레인을 뿌리자마자 시원한 수박과 메론향이 시원하고 촉촉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전 이 향이 수박을 자르고 싹싹 긁으면 나오는 하얀 속살의 달달한 향과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잔향으로 갈수록 봄에 많이 보게 되는 촉촉한 라일락 꽃향기가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촉촉한 물향이 다양한 꽃향의 느낌과 함께 달달하게 느껴집니다. 전 이 느낌이 고급 섬유 유연제 향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 깨끗이 다린 흰 셔츠를 입은 남성분이 우산을 쓰고 연인을 기다리는 상황이 연상되는 향입니다.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이상은 되었으며 10대 이상 사계절 공용 향수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물향이 비릿하고 울렁거릴 수 있으니 꼭 올리브영 매장에서 살에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배우 서강준님이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 향수 리뷰 구매에 도움되시기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